최근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진단 받으시는데 관절염이 아주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관절염이라고 하시면 무릎 주변이 붓고 아프고 뭐 피와 고름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게 돼서 굉장히 놀라시는데 사실은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의 정상인 상태를 벗어난 모든 상태를 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흔다리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이 만날 때 각도가 틀어지거나 기울어지면서 생기는 상태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측의 압력이 높아져서 연골이 점점 소실되는 상태 그 상태를 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다리가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간단한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무릎을 주변으로 슬개골이라는 이 동그란 뼈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 이 부분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무릎 뼈의 두 개가 만나는 가운데 부분 내측 이 부분이 많이 아프고요. 그 다음 뒤쪽 무릎 가운데서 안쪽으로 근육이 연결되는 인대 부분, 이 시작 부위가 많이 아픈데요. 요세 부위를 포인트로 해서 많이 주물러 주시거나 아주 많이 가동 범위를 확보해서 움직여 주시는 운동을 하시면 주변의 연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거나 또는 석회화되는 거,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 무릎이 붓는 것, 모든 것을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